지난주 희연이가 촬영한 통통족 고고싱 바지 리뷰가 반응이 좋아 희연이 다시 데리고 왔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댓글들 중에 원피스와 아우터 개강룩도 요청해 주셔서 오늘은 요청받은 옷들 위주로 희연이가 다시 입어볼게요. 고싱! 이게 뭐야? 희연이가 입은 제품들은 더보긴 안에 정보 기재해 놓을게요. 폼이 넓어 뱃살, 허벅지살 딱 커버돼서 날씬해 보이는 원피스예요. 길이감도 짧지 않아서 편하고 하객룩으로도 추천해드려요. 어깨와 소매에 주름이 잡혀있어 은근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벨트를 했을 때가 더 날씬해 보여요. 날씨가 쌀쌀할 땐 가볍게 가디건 걸쳐주면 코디 끝! 봄가을에 기본으로 입기 좋은 가디건인데요. 총 다섯 컬러로 티셔츠, 청바지, 원피스 등 어느 룩에나 코디하기 쉽고 유행도 안타 기본템으로 추천해요. 핫지니트 짜임으로 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요. 귀엽고 넉넉한 포켓과 단추 디테일 확인해주세요. 역시 봄에는 트렌치코트를 빼놓을 수 없죠. 이 트렌치코트도 155cm, 160cm 기장별로 선택할 수 있고요. 컬러도 그레이, 네이비, 브라운 세 가지예요. 박음질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소매 벨트는 스타일에 따라 탈부착 해주세요. 허리 벨트 역시 탈부착 가능해요. 살짝 빳빳한 소재이며 개인적으로는 밝은 그레이 컬러가 제일 예뻤어요. 희연이 키가 168cm니 기장감 참고해주세요. 희연이가 입은 옷 중에 가장 날씬해 보였던 원피스예요. 살짝 두께감이 있어 지금부터 입기 좋고요. 허리 벨트가 완전 포인트예요. 박은질 깔끔하죠? 단추가 있어 소매를 딱 잡아줘요. 한쪽에만 허리끈이 있고 허리끈을 묶어서 연출해주세요. 앞서 소개했던 핫지본 가디건보다 좀 더 가볍고 기본 느낌이 더 있는 가디건이에요. 진짜 부담없이 입기 좋아 개강룩 데일리 룩으로 추천해요. 봄, 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요. 컬러에 맞는 심플한 단추예요. 앞서 소개한 트렌치코트보다 부드럽고 로브 같은 느낌이에요.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툭 떨어져 좀 더 데일리한 스타일이고요. 역시 깔끔한 박은질. 소매 벨트와 허리끈 모두 탈부착 가능해 스타일에 따라 연출해주세요. 박시한 라이더 자켓이라 77 사이즈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기본 라이더 자켓으로 유행 없이 쭉. 질감은 부드럽고 심플한 찡장식으로 포인트 주었고요. 포켓이 뒤쪽에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가장 개강룩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사실 아무거나 입고 후드 집업 입으면 그냥 데일리 룩 끝이죠. 박은질 한번 보고요. 포켓 깊이도 적당하고요. 15리로 마무리해 주었어요. 이번 영상 방 좋더라, 나보다. 왜 질투하고 그래? 됐어, 사랑이나 해.